오늘 노컷뉴스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네요. 유상범 이재명 녹취는 결정적 증거, 징역형도 가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은 민 사법 근간 뒤흔들어 사법부 판결도 부정. 언론은 검의 애완견, 친야 여론 언론은 이 애완견인가? 이 미진교사 결정적 증거 나와 징역형 예상. 한동훈 대세론, 민심 당심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윤곽 갈등 표출 시 대표 리더십 의심받을 것이란 기사입니다. 여야 의원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민심의 여의도 레이더, 오늘 여당 레이더 편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인데, 유상범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대표적으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선동해서 그게 허위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순직 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면 인권위의 결정조차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공수처의 어떤 위압 의혹도 없는데 공수처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 규정 안에 보면 공소 취소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별걸 다 뜯어고치고 있죠, 지금 이재명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박대령 항명 사건 기소한 거를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다른 기관이 공소 제기 사건을 특검에서 취소한다. 이건 완전히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단독 법사위를 열어서 보면, 이재명 대표 기소 사건을 이화영 대표 재판 담당한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걸 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을 심하게 추궁하고 또 그걸 수원지법에 기소한 걸 가지고 비난하고 이게 사법의 법원 행정처장 심하게 추궁해서 사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국회 활동, 이거는 제가 보는 도를 넘어가서 수인할 정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와 같이 일련의 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이러한 행동을 이거는 막을 우리 당 차원에서 특위를 꾸려서 막아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갑자기 선임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이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중형이 선고됐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도 추가로 다른 건으로 또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저기 시장인데 부시장이 그런 저기 사건에 휘말렸으면 이재명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휘말렸으면 자기가 100% 맞지요. 100% 이재명이도. 증거고 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화영이 바보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증거고 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화영이 바보냐? 북한에 가겠다고 기업에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 범죄라는 걸 아는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란 말이냐? 이렇게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대표가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그런 내용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범죄인들이 그런 식의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거란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주장하, 근데 이재명이가 했단 소리예요. 통상적으로 주장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에 방북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려면 항상 그 사례금이 늘 있어 왔습니다. 북한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례금 줘야 됐다는 거죠. 대북 관계를 전담하는 사람들은 아주 누구나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한 뭐 무슨 일을 하려면은 커미션이 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 내용은 좀더 재밌게 구성됩니다. 처음에는 이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관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 진술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술자리 회유의 의혹, 이화영 부지사 부인을 찾아가는 회유, 법정에서 부부간 다툼, 피고인이 모르는 변호인 선임,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쭉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법 방해로 굉장히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죄가 확정됐고요. 그리고 유죄 확정되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또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관련된 진술이 상당 부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상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쌍방울로 하여금 스마팜에서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 그 이재명이는 북한으로 저기 방문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재명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도대체 어떤 부분을 왜곡 조작이라고 봤는가 좀 짚어봤더니 안보수 전 아태교류협회장 이분의 1심 판결에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을 준 이유를 쌍방울 주가 조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화영 재판부는 왜 이재명 지사 방북용 뇌물이라고 딴소리를 했느냐 이렇게 다르다 이걸 보더라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아세요? 그것을 분석해보면 한국일보에서 아주 잘 보도했더라고요.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안부수사에서는 800만 불 자체에 대한 기소가 한 게 아닙니다. 안부수 사건은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평통의 실무 담당자, 그 다음에 조평통 위원장, 이 사람들에게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준 과정을 정리해서 징역 3년 6월인가 그 부분이 기소됐고, 그 부분은 사적 이익을 위해 거기에 관여했다고 해서 인정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안부수라는 사람이 대북 송금을 브로커 역할을 한 게 맞냐 그러냐 그것만이 딱 본 거예요. 그런 그 팩트를 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인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한 그 800만 달러 송금 뭐 이유는 뭐냐고 안 나와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서 안 나옵니다. 김성태 회장이 그 당시에는 도주하고 있었거든요. 해외에 도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된 사건은 한국일보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도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 때문에 대북 송금을 하는 거라고 적시된 것은 없습니까? 그럼 안부수 판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기사 내용을 잘 분석해놨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재판 판결문으로 자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로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 인용한 것이 국정원 보고서를 가지고 인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그 내용이 쌍방울 주가 조작 때문에 쌍방울이 돈을 보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그건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 안에 보면 실제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실제로 유효한 증거 자료로 이번 유죄 증거 자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얘기한 겁니다. 위증교사 협의 재판 이것이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위증교사 협의로 증거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재판정에서 이미 플레이가 됐던 거고 외부로 플레이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건데 이 내용이 다시 제가 틀기는 그렇고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대신 읽자면 내가 타킷이었던 거 아마 이재명이 한 소리겠죠. 내가 타킷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났고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기억 살려서 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출신, 성남시장 출신,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수행비서였죠. 애매하게 그때 제가 밖에 나와서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상 누가 KBS를 연결했는지 모르는데 이재명이 아마 애매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김 비서님 또 그걸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제는 전체 다는 아닌 것 같고. 4분 정도 편집해서 그런 민주당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게 위증교사 시킨 게 아니다. 지금 방금 말씀대로 KBS와 검찰이 자기를 정치적 탄압하고 누명 씌운 거다. 그 다음에 이미 다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관해서 주장한 변론 요지서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한 탄압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소위 악마의 편집처럼 특유한 유리한 문구 하나만을 딱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 탄압하고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민주당 속을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장 선거 보는 거 내용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아주 악랄하고 막 독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 전체를 바꿔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한 가지 보면 열을 알잖아요. 뭐 그게 다 그건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 이재명이 반국이 성사됐다면 윤석열 대통령 자리가 이재명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국내 대선 후보가 반국이 성사됐다면 당선인에 유력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걸 노렸을 것은 이 정도까지 말이 나왔으면 그건 보나마나 노렸다는 거죠. 더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불법 독재가 판을 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온 국민과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고, 또 그리고 온 국민이 그걸 느껴요. 이재명 사건은 철저한 수사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구속시켜야 된다면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가 다 해결돼야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나 들어와서 미꾸라지 뭐다 물을 흐리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일을.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민주당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낯설어요. 노컷뉴스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 용산상범 이재명 녹취는 결정적 증거, 진영형도 가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